하나님이 40년간 블레셋 군대에게 붙이십니다. 성경의 표현은 블레셋에게 파셨다 그랬어요. 그건 징계죠, 징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나서 그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삼손이 태어나는 장면, 오늘은 삼손이 태어나서 이제 드디어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은 되되, 이게 1막, 2막, 3막 이렇게 있듯이 하나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한 과정이 끝나면 거기는 거기까지예요. 그것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교훈을 삼되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제2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그래서 지나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만 찾고 생각하면 또 다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가 있다. 오늘 첫 번째 제1막이 뭐냐? 1절에 보면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봤다. 블레셋 여자예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2절에 보면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중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지금 이 딤나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삼손이 한 여인을 봤는데 그 여인을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삼손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블레셋의 비밀을 알아내고 국가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래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3절에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나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의 부모님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삼손의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관례, 관습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삼손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때 시작.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려 하였어. 그 부모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그 전략이라고 할까요? 전략. 이 전략은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관습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모든 경험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얘기가 그 부모들은 삼손에게 말하기를 어째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냐? 아니, 우리 민족 가운데 여자가 없느냐? 왜 할례받지 않은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냐? 근데 사실은 지금 삼손이 이성적인 결혼이 아니거든. 전략이라면 전략. 근데 부모는 그 이해를 못 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냐면, 때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습,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면 안 맞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또 많아요. 그 왜 그러죠?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다 줄 그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수 많이 해요. 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말씀의 원리로 해석하는 훈련을 좀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이 맞다 그러다 말하는 것은 조금 일러요.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보고 이건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빠른 성급한 판단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이제 5절 이하에 가보면 삼손이 아주 기적들을 행합니다. 5절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치는지라. 거기 보면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그가 내려와서 그 여자에게 말했다. 그를 기뻐하였더라. 이런 얘기다. 첫 번째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삼손이 사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그 딤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딤나에 부모님과 함께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사자가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사자 찢는 거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그냥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적을 보인 겁니다. 이게 삼손의 능력이냐? 아니죠. 5절에 보면 초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삼손이 누구의 신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드디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게 한 거예요. 그건 삼손의 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겠어요. 그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또 한 번 말씀이 나와요. 19절 여호와의 신이 거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거기까지만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이 두 번째 기적이 또 나타나요. 이 표적이다 그럽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하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원 사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삼손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신 일이 표적을 보여요. 표적. 네, 기도원 때도 하나님이 1차 표적, 2차 표적, 3차 표적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삼손 때도 역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요. 이 표적이 뭐냐, 이 표적.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이것은 삼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지금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삼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sign 그럽니다. sign. 우리가 이 간판을 뭐라 그래요? sign board 그러거든요. sign board. sign이란 말은 표적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거를 표적, 이적, 영어 속에 보면 sign 그럽니다. 그 sign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사인,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십니다. 이 귀신 들린 거예요. 눈 멀고 벙어리 된 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닌데 지금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있는 이 사람의 경우는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이 귀신이에요. 22절 보세요. 22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이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평생을 벙어리 두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에 고치시는 거예요. 한마디에. 귀신 나가라 그러게 귀신 나가니까 눈이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은 아닙니다. 모든 질병을 다 귀신이라고 말하면 그건 귀신론자예요. 그건 극단론주의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보면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만지셨고 때로는 침을 이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탁 쫓으니까 이게 혀에 맺힌 것이 탁 풀어지는 거예요. 이 눈, 이 시신경을 묶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이요. 그냥 한마디에 그냥 끝나요. 한마디. 말씀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죠. 율법자들이 율법만 따지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28. 시작. 그러나 저희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난 것은 귀신을 쫓는 것뿐만 아니라 표적을 보이신 것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기적 하다가 기적만 추구하면 그게 비성경적이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매번 나타나지 않아요. 예. 네. 너무 기적주의에 빠지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와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신비주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와 이 복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말씀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암적인 존재가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적으로 다 일관하려고 하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어쨌든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 거지. 그게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고요. 응?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그래. 근데 베드로가 정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정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경건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잘못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게. 예. 그 사람이 무슨 경건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삼손을 통해서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것은 삼손의 경건이 아니고 삼손의 능력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매일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너무 기적만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믿어지면 제일 기적이에요.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경이 믿어지면 이보다 큰 기적은 없다. 아니, 성경이 믿어지면 제일 큰 기적인데 다른 데 가서 막 기적 구하고 그러면 신비주의자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보다, 성경을 믿는 그 믿음보다 큰 믿음이 없어요. 성경이 믿어지면 이거보다 큰 믿음이 없습니다. 제일 건전한 믿음이 성경 믿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면 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성경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말씀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변화된 증거들이 막 승전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나 여러분이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증거인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그를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심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멀고 벙어리된 자를 고치심으로써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크고 작은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삼손의 부모와 삼손의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과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과 맞지 않아도, 우리의 관점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